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인생, 한번 사는 인생, 예, 빡세게 살다 죽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아, 왜 이렇게 존나 맛있는데, 진짜. 와, 씨발, 이 새끼 존나 무서운 새끼네? 와, 이 새끼 뭐 죽여줄, 뭐 끼끼끼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죽여줄까 물음표? 이 새끼 존나 무섭네? 그것도 뭐 키컨도 아니고 개건빵이니까 존나 무서워버리네? 뭐냐, 쟤? 와, 씨발, 쟤는 진짜 같다, 뭔가. 죽여줄까 물음표? 와, 씨발,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아버리네. 와, 씨. 아니, 그리고 제가 일어나자마자 봉방개 보다가 방송 켰는데, 그 뭐냐, 오늘 방송 안 켜니까 봉준이 무슨 일 있다. 안 되겠다. 찾아가 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방송국에 글쓴 사람 한 15명이 넘더라. 아, 씨발, 나도 찾아가야겠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면 어디서 모여서 같이 가자. 와, 나 깜짝 놀래버렸네. 와, 씨. 아직 연락 안 왔어요. 예. 그, 뭐야, 플스 훔친 사람. 그, 아직 연락이 안 오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 그래서 지금 플스가 없어. 그, 경찰, 형사분이 가져가가지고, 플스. 플스가 지금 없어. 예, 예비군 가요. 플스도 못 바꿔. 어차피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 뭔 형사님들이 하고 있어. 잠시만. 와, 지대로다. 지대로 됐다. 군대에서 똑같이 됐다. 보여줄게. 기다려봐. 와, 똑같이 됐다. 진짜. 와, 미쳤다. 미쳤어. 씨바, 와. 와, 이거 지대로다. 와, 이거 개맛있어 보이네. 와, 야, 잠시만요. 이거 안 키니까 조명빨 오지네.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예. 전화하지 마십시오. 아,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마세요. 야, 이거다, 이거. 봐봐라. 아씨! 전화하지 말라고, 미친 새끼야! 새벽 5시에 전화하고 앉아있네. 미친놈이네, 진짜. 아씨, 화를 안 낼래요? 안낼 수가 없네, 진짜. 아니, 예비군 할 때도, 예비군 받을 때도 전화 존나 와가지고, 예비군 받고 있는데. 예비군 안 오셨죠? 오늘, 예.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난 전화 오는 새끼들 존나 많아. 미친 새끼들, 진짜. 아, 씨. 이거 안 그래도 존나 빡쳐 죽겠는데, 진짜. 잘 먹겠습니다. 아씨. 새끼 진짜 미친 새끼네. 와, 씨. 진짜 뒤지고 싶으세요? 암스트랑 아빠 언제 할 거냐고요? 아니, 그쪽 몇 살인데요? 저요? 예. 20살이요. 아니, 좀 주무십시오. 왜안 주무시고 새벽 5시에 전화를 하십니까, 저한테? 아니, 암스트랑 아빠 언제 하실 거냐고 맨날 하신다면서 안 하시잖아요. 진짜 미치겠네, 진짜. 빨리 하세요. 아니, 저기요. 어우, 미친 새끼네, 진짜.
형님들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좀 많이 해줘. 인스타 팔로우 좀 많이 해줘, 제발. 인스타 좀 팔로우 좀 해라. 인스타 안 하냐, 형님들? 응? 아, 우리 햅스 형님, 삼삼삼기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햅스 형님 또 삼삼삼기 감사드리고요. 와, 씨발, 감스트 합방 언제예요? 지금은 또 철구형이랑 합방 언제예요? 와, 씨, 무슨. 미치겠네. 인스타 팔로우 좀 많이 해줘. 그리고 제발 우리 사촌 누나한테 DM 좀 그만 보내라. 우리 사촌 누나한테 DM 좀 그만 보내라 제발. 사촌 누나가 오늘 전화 왔더라. 뭐내 팬인데 좀 진짜 너무 이쁘다면서 그런 것까지는 되겠는데 어디 사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좀 만나볼 의향이 있는데 좀 만나주시면 안 되냐고. 그런 사람도 존나 많고. 그만해라 진짜. 사촌 누나 남자친구 있다. 그래가지고 그 캡처해가지고 보내달라 했거든.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자기 프로필 사진 자기 얼굴 해놓지도 않았어. 어? 한 명은 또 보니까는 애니 사진 해놨더만. 적당히 해라 진짜. 우리 누나 쇼핑몰 잘 되나 본데? 그거 이제 저기 비키니도 이제 팔려고 하던데. 한번 들어가 볼까 오랜만에. 기다려봐. 허리 라인 살려주는 유니크한 티셔츠. 근데 이쁜 옷들 많어, 진짜로. 이제 비키니도 파네요. 이제 팔려고 이제 하고 있던데. 이쁜 거 많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여기에서 여성분들 이쁜 옷들 진짜 많습니다. 예. 이쁜 옷들 진짜 많으니까.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예. 이분은 진짜 많아요. 이분은 맞습니다. 이분은 많아요. 예. 야, 그리고. 사촌 누나만 인스타 하지 말고 나도 좀 인스타 팔로우 좀 해라. 어? 진짜로. 근데 나도 좀 해라. 와, 진짜 사촌 누나 인스타 그거 알고 나서 사촌 누나가 팔로우 1만 넘었고 나는 아직도 1만 못 넘었어. 와, 씨. 야, 너거 해서 뭐 해라고 하는데, 그럼 사촌 누나는 해서 뭐 하는데, 안 그렇냐? 와, 존나 물소들이다, 진짜. 맨날 나보고 하는 말이 개물소라고 욕 존나 하면서, 와, 자기들도 존나 물소면서, 씨. 그래 놓고서 나한테 존나 여자 좀 그만 밝히래. 어우, 진짜, 씨.
야야야, 근데 진현익님이 오늘 내 방송 팬가입한다고 했었냐? 방송 키면? 오늘 쉬는 시간대에 지현이님 봤는데, 와. 네, 지현이님이 진짜 제일 이쁜 것 같아, 진짜. 와. 요즘 내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역캠. 꾸불링, 지현이님. 그 다음에, 춘짱. 이세명 봅니다. 이세 명밖에 안 봐요. 예. 네. 와, 흥민이 방송에 춘짱 누나 나오는 거 봤는데, 진짜, 씨. 오지게 패셔니스타인 척 극혐이더라. 와, 진짜. 와, 패셔니스타인 척 개극혐이다. 와. 아, 진짜. 와. 패션은 그렇게 입으면 안 돼. 요즘에는 여러분들 하얀 색깔 잘안 입어요. 요즘 저기 SW 봄 트렌드 패션, 제가 알기로는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정말로.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예. 파란색이야. 뭐라고요? SW 뭐냐고? 와, 씨야, 패션 좋아하는 사람이 SW도 몰라? 와, 소름 돋네. SW를 몰라? FW랑 SW랑 그 다음에 SS랑 그런 거 모르나? 하긴. 저는 요즘 옷 어디서 사냐면 A세컨즈에서 사요. 예, 알죠? 진짜 저옷좀잘 입은 옷좀잘 입는 사람들은 알 거야. A세컨즈에서 사는 거. 난 요즘 A세컨즈에서 사요. 그리고 제가 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좀 약간 살좀 빠지면은, 이제 편집샵 가가지고 살 거예요, 옷. 옷은 진짜 편집샵에서 사야 돼. 와, 편집샵 씨 명품이라는 사람들 뭐냐, 진짜? 와, 편집샷은 명품이 아니라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걸 파는 거를 편집샵이라고 그래요. 예. 아, 나 진짜. 제가 다니는 편집샵, 저는 남포동에 있죠. 예. 남포동에 있죠. 그리고 저기, 그, 어디야. 덕천동에도 하나 있고요. 깡민이니 하나 팬각 감사합니다. 물소 대장님 어서오세요. 아, 여러분들, 요즘에, 아, 요즘이 아니라, 아, 맞네, 요즘 맞네. 요즘에 볼 영화 없으시죠? 5월 달에 택시기사 나오거든요? 와, 그거 존나 재밌겠더라. 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나 그런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 국제시장 같은 영화. 택시기사. 아니, 페이크 택시가 아니라, 송강호랑 류준열이랑, 그 다음에, 유해진 나오는 거. 5월 달에 나와요. 예. 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1980년도 때 이제 내용인데,
뭐 택시 기사님이 뭐 광주 가가지고 뭐 일어나는 뭐그 글들이라고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어그 기다리고 있어. 영화는 혼자 보는 게 존나 재밌어. 뭘 모르는 소리 하네? 영화는 솔직히 말해서 혼자 보는 게더 재밌어. 진짜야. 영화 혼자 보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특히 심야 영화 혼자 보잖아? 개 재밌어. 심야 때, 심야 영화 얼마나 재밌는데. 심야 보면서 팝콘에다가 콜라 그냥 빨아들이어 마시잖아? 그냥 뒤져버립니다, 그냥. 또 팝콘도 카라멜 팝콘. 그냥 개디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 혼자 보는 게왜 가장 좋냐? 울때 마음대로 울수 있어. 그게 가장 좋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옆에 여자친구 있고 이러면은 눈물 나올 때 진짜 이렇게 하면서 좀 참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 없이 남자의 눈물. 펑펑 옵니다, 펑펑. 아, 난 진짜 난 그게 진짜 심해. 이제 저거 뭐냐? 그 있잖아. 뭐라 그러냐? 빠져드는 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한편 보잖아.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뭐야? 몰입감 장난 아니야. 진짜. 난 그냥 연기자인 마인드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거기 나오는 영화 배우들이 거기 캐릭터에 심취해가지고 못 나오잖아. 나도 그래, 진짜로. 나 친구 2 보자마자 그때 좀 진짜 감명을 너무 깊게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덕천동 가가지고 진짜 싸우려고 했어요. 아, 정말로요. 진짜. 전 그런 몰입감이 진짜 세요. 예, 친구 2 보면서 존나 울었거든. 그래서 친구 2 보고 나서 이제 주먹이 온다. 나가서 존나 쳐맞고 왔지. 그것도 어째 보면은 개츠비야. 방금 존나 멋있지 않았냐? 어째 보면 개츠비야. 개츠비 뜻 뭔지 모르죠? 요즘 솔직히 말해서 저책 많이 읽거든요. 아, 씨발, 국물이 존나 맛있네. 다 먹었다. 씨발, 진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소름 돋게 잘 먹어버리네. 잘 먹었습니다. 대선 때 투표할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선 때 투표 무조건 해야죠. 우리나라 그 뭐야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건데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들 투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투표 꼭 하세요. 투표는 대한민국의 권리입니다. 예. 투표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 누구 뽑을 거냐고요? 저는 누구 뽑는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저희 아버지는 이러셨어요. 정치색을 나한테도 말하지 마라. 정치 색깔은
아무한테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맥기스 하나 더 먹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저기 그 뭐야 가정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때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님 그 이제 선거 당시에 우리 어머니랑 우리 아버지랑 투표하러 가셨을 때 투표 누구 뽑았는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들을까봐 둘이서 귓속말로 하시더라고. 그거 보고 아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구나. 이거는 가족들도 다 몰라야 되는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나의 색깔은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걸 초등학교 때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예, 저는 그걸 초등학교 때 알아버렸어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아들이나 딸 낳잖아요. 저는 진짜 저처럼 키울 거예요. 정말로. 이거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저는 저처럼 키울 겁니다. 왜냐? 제가 어떻냐? 제가 어떻냐? 딱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어떤지.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굉장히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타인에게 실수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자 그리고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걸 꼭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물음표 조시나 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해병대만 딱 봐도 압니다. 예. 그 어려움 그거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체력도 없는 제가 의지 하나로, 패기 하나로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예. 저 김봉준 여러분들이 사랑만 해주신다면 뭐든지 다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비군 힘들다고 3시에 키고 했는데 뭐가 의지가 그거는 다른 거죠. 피곤한 거랑 의지랑은 다른 겁니다. 제가 만약 지금 목감기가 걸린 상태 예? 이 상태에서 방송을 켰으면 기침을 존나 했겠죠. 그럼 시청자분들이 기침하는 거 듣기 싫다고 폭동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에 저는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침합니까? 지금 제가 죽었나요? 기침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1분 1초 다 여러분들을 생각하죠. 자나 깨나 여러분들 생각, 밥 먹을 때나 여러분들 생각, 어디 갈 때나 여러분들 생각, 여행 가도 여러분들 생각, 여행 가면 시청자분들이랑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즐거울까? 밥 먹을 때도 아, 이 밥 먹는 거 시청자분들이랑 예?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 예비군 훈련 지금 혼자 받아서 힘들지만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받으면 덜 힘들지 않을까? 전 항상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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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바! 와! 잠시만. 아니 이 사람 오늘 복귀했는데 씨바 10만 개 터졌다면서요. 예? 아니 이 사람 복귀했는데 10만 개 터졌다면서요. 11만 개라고? 저는 재복귀했을 때 욕을 존나 쳐들어먹었는데 저 사람은 복귀하니까 11만개 받고 난 욕먹고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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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수금 끝나면 알람 알려줘.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별풍선 받는 게 짜증나십니까? 여러분들? 예? 라디오 모드 해놓는다고요? 제가 왜 별풍선 받는 게 짜증나시죠? 지금 못생겨서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못생기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야! 못생기면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 아, 진짜 너무하십니다. 아. 아. 여러분들, 창렬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으신데, 100개 싸보세요. 100개 싸보세요. 씨발. 100개 싸보세요. 와. 100개 싸보세요. 1100개면 저는 100개 써라고 했지 1100개 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이분 시키는 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형님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형님이 시키는 거 바로 싹 다 할게요. 예? 나가 죽어. 아.